와, 이건 콩나물에 대적할 강낭콩?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버즈 라이브 그리고 갤럭시 워치 3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물이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들이라서 그냥 긴말 않고 빨리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갤럭시 버즈 라이브부터. 너넨 들어가 있어. 따란. 왜안 열려? 따란. 조금 엉망이긴 하지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되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약간 보석함처럼 생긴 미스틱 브론즈 색상 본품입니다. 요렇게 충전용 케이블, 그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이어팁인가? 그 미츠 알아요? 미츠? 그 미츠 과자처럼 생긴 이것의 정체는 이따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 버즈 라이브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픈잇! 우와! 오픈잇!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우와, 진짜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콩? 약간 강낭콩 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브론즈 색상이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다. 반짝반짝거리고. 이거 눈 같지 않아요? 눈? 입. 네? 귀여워. 이번에 제가 갖고 있는 미스틱 브론즈 색상 말고도 미스틱 화이트, 미스틱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셋다 이어버드는 유광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브론즈가 귀 안에 넣었을 때 피부 색상이랑도 좀 비슷하고 제일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꺼내보면 여기가 지금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는데 충전용 접점도 여기로 들어가 있고 보이죠? 여기가 그물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꺼내면 굉장히 신장 같다. 콩팥.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아서, 와우. 이 케이스에는 이 앞부분에 LED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고, 뒤에 C타입 USB 단자, 그리고 Samsung Sound by AKG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이 부분에 치규격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열어봤으니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뚜껑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뜰 거예요. 연결, 요걸 눌러주시면, 갤럭시 웨어러블 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나 갤럭시 워치 시리즈처럼 이렇게 갤럭시 웨어러블 앱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나 설정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귀에다 꽂아볼 건데 이게 아무래도 모양이 특이하다 보니까 알맞은 착용법이 따로 있대요. 착용법에 맞게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귀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버즈 라이브도 귀 모양에 맞게 착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오른쪽 귀니까 R이라고 적혀있는데 거를 뺀 다음에 이 스피커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귀에다가 넣어주세요. 쏙 넣으세요. 넣고 착 붙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올려가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Repeat after me. 버즈 라이브가 있다. 스피커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돼지코가 위로 가도록, 귀속에다가 살짝 넣는다. 실리콘 팁이 귓바퀴 안쪽으로 딱 맞도록 돌려가면서 다리를 잡아준다. 잘 끼우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괜찮죠? 이해됐죠? 오케이. 이거 끼고 나니까 생각보다 더 괜찮네. 이어폰이 되게 예쁜데? 특이하고 앞에서 정면에서 봐도 오, 그냥 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 덮어놓으면 이어폰이 안 보여요. 와, 신기하다. 진짜 귀에 딱 맞춘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뭔가 되게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편해요, 지금. 커널형인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는 확실히 귀가 편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생각보다 안정감 있어요. 저는 귀가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좀 뭔가 살짝 타이트하게 맞는다는 느낌이니까 귀 크기가 보통 크기다 이런 분들한테는 알맞게 맞을 것 같고 좀 귀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큰 사이즈의 윙팁으로 갈아 끼워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딱맨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제품은 드디어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이 나온 겁니다. 지금 한번 켜볼게요. 오, 아무
변화가 없어. 이게 사실은 오픈형 이어폰이다 보니까 커널형 이어폰만큼의 차음성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들어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일종의 저소음 모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을 실행을 했을 때 제 옆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 그 에어컨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 에어컨 모터 소리는 지금 확실히 안 들리거든요. 신기한 게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이 소리는 들리는데 하는 모터 소리는 안 들려요. 이 저소음 모드가 버스 엔진 소리, 뭐 비행기 소음 이런 웅웅거리는 낮은 음들을 잘 차단을 해주고 사람 목소리라든가 안내방송 같은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잘 들리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버스와 길거리 택시에서 저소음 모드를 사용해봤는데요. 주변 소음을 확 잡아준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확실히 버스 엔진음이나 자동차 지나갈 때 나는 낮게 붕붕거리는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자마자 확 줄어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엔진음은 덜 들리고 정류장 안내음은 놓칠 일이 없어서 유용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버즈 라이브는 터치 버튼으로 동작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 터치하면 음악 재생 일시정지, 전화 받기 끊기, 두 번 터치하면 다음 곡 재생, 세 번 터치하면 이전 곡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길게 터치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거나 끌 수 있어요. 이 터치 버튼은 앱에서 다른 기능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요. 터치 차단도 할 수 있고요. 길게 누르는 기능을 빅스빌 부르는 걸로 하거나 음량 내리기로 하거나 내가 사용하는 음악 앱을 바로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음악을 듣고 싶을 때 굳이 폰에 손을 대지 않아도 멜론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이번에도 역시 AKG에서 사운드 튜닝을 맡았습니다. 이런 오픈형 이어폰은 좀 더 큰 대구경의 드라이버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지난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 때보다 좀 더 큰 구경의 드라이버가 들어갔어요. 12mm짜리 대형 드라이버에다가 베이스 덕트라는 부품까지 추가가 돼서 중저음역대 음역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락! 다양하게 음악을 들어봤는데 확실히 베이스가 정말 강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락 음악도 괜찮고 그냥 저는 발라드만 들어도 벌써 그 콘트라베이스나 베이스 드럼 같은 게 엄청 잘 들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컬이 엄청 탁해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제 채널에 무선 이어폰 나올 때마다 항상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바로 뚜구뚜구뚜구뚜구 통화 품질 테스트. 버즈 라이브에는 마이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버즈 플러스 때랑 동일하게 바깥쪽으로 2개의 마이크, 귀 안쪽으로 하나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 총 3개의 마이크가 통화 시에는 사람 목소리만 정확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까지 추가가 됐는데요. 가속도 센서가 통화할 때 대체 왜 쓰이느냐? 우리가 통화를 하다 보면 턱을 막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막 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턱의 움직임, 머리통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정확하게 그 통화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감지할 수 있도록 가속도 센서가 들어갔다고 해요. 자,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아,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이번엔 시끄러운 환경입니다. 저는 정말 시끄럽네요. 네, 들으시나요? 지금 저 그 공사장인데 소리가 더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 되시나요? 그 외 스펙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용량은 이어버드가 60mAh, 충전 케이스가 472mAh인데요. 저소음 모드나 빅스비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이어버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6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 케이스에 중간중간 충전하면 21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인데요. 딱 5분만 충전해도 1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도 할 수가 있어요. 무선 충전 표준 규격인 치 인증을 받은 무선 충전기라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다면 폰으로도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인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는 터치 버튼을 눌러야만 빅스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서는 이걸 그냥 낀 상태에서 하이 빅스비 띠링 하고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자전거 탈 때나 뭐 손을 쓰지 못할 때 손에 막 콧물 묻어 있거나 이럴 때 이제는 그냥 하이 빅스비 다음 곡 틀어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갤럭시 워치 3 살펴볼게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41mm짜리 모델이고요. 실버의 블랙은 되게 시크한 느낌이고 브론즈에다 핑크는 차분하면서도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갤럭시 워치 하면 뭔가 아저씨들이 쓸 것 같다,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디자인도 살짝 더 단순화한 것 같고 확실히 올드하다는 느낌보다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스마트워치?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전원을 켜면서 갤럭시 워치랑 달라진 점도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크기나 두께는 줄어들었고 베젤이 줄어서 전체적인 크기는 작아졌지만 오히려 디스플레이 크기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심박 센서가 4개에서 8개로 늘어서 혈압과 심전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장 메모리도 4GB에서 8GB로 늘리고 실리콘 스트랩이 아닌 가죽 스트랩을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45mm, 41mm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랑 티타늄 소재 이렇게 두 가지 소재로 출시될 예정인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제가 가지고 온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실버 그리고 무난한 미스틱 블랙까지 총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워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헬스케어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스마트워치로 혈압 측정이나 심전도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지난 4월에 삼성 헬스 모니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 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스마트워치에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서 심전도 측정 그리고 혈압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능들은 갤럭시 워치 시리즈 중에서는 갤럭시 워치 3부터 적용이 되고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액티브 2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혈압부터 측정을 해볼게요. 먼저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폰과 워치가 잘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 헬스 모니터 이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OS 7.0 이상의 삼성 단말기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혈압 측정을 하기 앞서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혈압 측정 기능은 워치가 직접 혈압을 재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워치의 광학 센서, PPG 센서가 측정한 맥박 파형을 커프형 혈압계로 측정한 기준 혈압과 비교 분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커프형 혈압계로 혈압을 먼저 3번을 측정해서 기준 혈압을 입력을 하면 스마트워치에 있는 심박 센서가 이 워치에서 측정한 맥박 파형을 먼저 측정해둔 기준 혈압과 비교 분석해서 수축기, 확장기의 혈압과 맥박수를 표시해줍니다. 단, 4주에 한 번씩 커프형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준 혈압을 꼭 보정을 해줘야 돼요. 워치에서 이렇게 간편하고 쉽게 혈압을 바로 측정하고 기록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혈압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심전도도 측정해 볼게요. ECG라고 하는 이 심전도는 그야말로 심장의 전기적인 활동을 말하는 건데요. 단순한 심박수랑은 다릅니다. 1분에 심장이 몇 번이나 뛰느냐가 심박수라면 심장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뛰느냐가 심전도인데요.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부정맥이라고 하죠. 이때 심전도 측정은 심방세동 또는 정상박동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작은 워치가 어떻게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워치 배면에 위치한 두 개의 전극을 손목에 접촉하고 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팔의 손가락을 뒤로 가기 버튼 전극에 접촉함으로써 심장이 수축되고 이완될 때 발생하는 전위로부터 심전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워치를 착용한 팔의 손목 그리고 다른 쪽 팔의 손가락을 이렇게 대어서요. 측정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삼성 헬스 모니터 앱에 자동 저장돼서 기록을 관리할 수 있고요. 모두 PDF로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보낼 수 있도록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이 혈압 측정과 심전도 측정 외에도 갤럭시 워치 3를 착용한 상태에서 연속으로 10분 이상 운동을 하면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주는 기능도 전작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운동 동작을 안내해준다든가 기록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치에다 기록하는 재미로 운동을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운동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3에 탑재된 건강 관련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요 버즈 라이브까지 쿠팡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귀여운 갤럭시 버즈 라이브 케이스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구매처마다 제공하는 케이스들이 다른데 제가 더보기란에 쿠팡 링크와 함께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3나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자세한 사용법이나 후기는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또 다른 영상에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